자, 이제 본격적인 순서 또 가봐야죠. 네. 여러분 가장 요즘 또 최근 한 근 한 1년 사이에 제일 계속 뜨거웠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쓰신 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네, 정원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우리 정원석 위원도 또 삼성전자 출신이시잖아. 아, 그래요? 네. 아, 삼성전자에 네. 계셨었군요. 그럼요. 아. 나올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로 분사가 되긴 했었는데요. 네. 들어갈 때는 삼성전자잖아요. 네, 전자공사. 아, 삼성전자 출신이네. 몇 분 계세요? 업계에, 그죠?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도죠. 저기 누구죠? 거기 신한금투에. 최도현 위원님. 네? 최도현 위원님. 최도현 위원도 삼성전자 출신이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제 이런 네. 주제를 좀 말씀을 해주실 건데 이게 뭐 어떤 예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도 뛰어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법의 가루. 네. 네.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렇죠. 연말 연초니까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그 상황부터 좀 업데이트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료 가져온 거 중간 중간에 보여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띄워주시면은요. 네. 저희도 지금 11월 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역별로 좀 취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네. 10월 달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이제 10월 달 전기차 판매량의 YOY 성장률이 12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잠시 이제 주춤하긴 했었는데 네. 하반기 들어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림이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실 거고 아마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전 세계로 네. 보면 120% 정도 되고 나머지 그림들은 이제 지역별인 거죠? 네네. 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따로 보시면 네. 네. 올려드릴게요. 네,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는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요. 침투율로 보면 지금 신차 판매 중에서 4%를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러프하게 보면은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25년에 20%까지 신차 중에 전기차로 네.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까지도 늘리려고 하는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의 30%. 그렇죠. 네, 네. 신차 판매 중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간 대략 20% 정도만 침투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5배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미국인데요. 예. 글로벌 판매가 125%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지금 30% 성장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수로 보더라도 글로벌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차가 왜 잘 안 팔릴까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 와서 이제 규제들이 많이 완화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차 판매 중에 SUV나 픽업트럭의 판매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아, 미국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이제 그 라인업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좀 아직은 주춤한 부분들이 있는데 테슬라 모델 중에 제일 지금 고전하고 있는 게 SUV 그 이름 뭐죠? 그 모델 Y인가? 모델 Y인가요? 네, 가격이 좀 현재. 비싼 부분도 있죠. 네, 네. 비싸고 뭐 그렇다고. 네, 모델 이제 Y가 이제 새로 나왔고 그 전에는 모델 X가 있었고 요 정도 외에는 사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만약에 앞으로 뭔가 변화가 나타나서 미국의 성장률이 갑자기 가파르게 좀 늘어날 수 있다면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이 실제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그널들을 볼 수 있는 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두 가지 정책의 변화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건데요. 예. 첫 번째는 환경 규제 정책이고요. 두 네. 번째는 세제 정책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고 오바마 정부 때 만들었던 이제 카페
기준도 다시 원상 복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충전소 인프라 투자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또 세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2025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자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채택을 할 경우에는 10% 정도의 관세 페널티가 부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들이 네.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정도에 아마 미국 쪽에 대해서 많은 셀업체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최근에 내부적으로는 자료로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전망치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었거든요. 전기차 네. 시장은. 그래서 이제 2025년 정도에 19%에 달하는 이 정도의 침투율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1,700만 대 정도까지 전기차 판매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수요는 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목에도 달아놨지만 테슬라를 제외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캐파 증설 계획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캐파들을 다 한번 합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25년에 LG화학이 약 200기가, CATL은 200기가가 좀 넘어갈 것 같고요. 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00기가 정도, 그리고 SDI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80기가 정도까지는 더 늘려갈 거다라고 네네.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이걸 수급으로 그려보면 네. 2024년부터 테슬라를 제외할 경우에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셀 업체들이 캐파 증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캐파 증설이 있지 않으면 2024년이나 네. 5년 정도가 되면 배터리 수급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결국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방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 계획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내년 정도에는 SDI도 뭔가 증설 계획에 대해서 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겠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볼 때 SDI가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말 기준으로 해서 40기가가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그냥 그칠 것 같진 않아요. 더군다나 미국 공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 LG화학은 얼마 전에 기사도 나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GM과 JV를 만들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 쪽에 두 개의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거기 있고요.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지방 저 조지아 주 의원들이 지금 탄원서 냈잖아요. 그렇죠. LG 화학하고 저기 네, 빨리 합의 좀 하라고 네. 공장 지어야 된다고. 네. 그죠?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뭐 예상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네, 많이 네. 보고 있고요. 그런데 SDI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하순 정도에는 뭔가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적어도 그래서 한 2년 정도 증설이 돼야 네. 안정화 수율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24년부터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내년을 넘어가면 너무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 정도에 한번 그런 부분에 저희가 포커싱을 맞춰서 관심을 가져보는 네.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네. 네. 혹시 네. 예를 들어서 뭐 내년 후년 계속 이제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지면 네. 엄청나게 이제 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엄청나게 짓는 동안은 사실 돈은 안 남을 거 아닙니까? 네. 공장 많이 지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막 짓다가 수요는 막 늘어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돈 땡겨야 되는 25년쯤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쯤 전구체가 시장을 또 확 바꿔버려갖고 네. 암울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전고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게 얼마 전에 퀀텀스케이프가 이제 그 쇼를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지금 퀀텀스케이프도 사실 25년경에 뭔가 본격 양산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현대자동차는 조금 더 늦은 2030년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 도요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관심은 갖되 지금부터 벌써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술적으로 양산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서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할 수 있고 네. 계획보다는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고체 도요다에 비해서 진도가 좀 늦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네. 네? 뭐 SDI도 27년을 그러니까 냉정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기술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전방 업체들의 캐펙스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을 더 뛰어넘는 속도로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전방 업체들 캐펙스 투자가 결국은 관련된 중간재 업체들 소재나 부품 업체들의 장기 호황을 좀 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만큼 이제 미래 성장성이 앞으로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도 계속 네. 앞으로 상승 여력을 더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보셨겠지만 LNF가 2년간 1.5조 공시를 내면서 한번 또 신호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방업체가 쇼티지 날 것 같으니까 네. 이런 핵심 재료 이런 데들은 빨리 선점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형 수주가 일어나는. 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LNF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많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참고로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응극제 저희가 뭐 5조 정도 5.5조, 6조 이런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뭐 도전제도 2조 원대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그때 이게 말이 되냐라는 반응이 좀 많이 있으시긴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한 업체가 2년 만에 1.5조 매출을 올리는 뭐 양극재 소재가 다르긴 하지만 네. 이 정도 사이즈로 커지면 충분히 그런 것도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네. 주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최근에 흐름이 19년까지는 사실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뭐 좋았지만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폭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LG화학이나 SDI는 2배 이상 주가 상승을 그렇죠. 보여왔고요. 소재 업체들도 사실 저기 차트상으로 보시면 맨 아래 깔려있는 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 이게 제일 네. 고전했네. 네. 그 업체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엄청나게 상승폭을 크게 그때 보였습니다. 그때 신묘 막측한 가루 그 리포트 네. 쓴 게 언제죠? 7월이었습니다. 7월? 네. 7월 초였습니다. 네. 아, 7월 달 나온 다음에 쫙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오르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연초 대비 대략적으로 2배 정도 소재 업체들도 올랐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내년에 또 더 올라갈 수 그러니까, 있는 거냐. 너무 비싸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있으신데요. 네. 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요. 네. 저희가 이제 차트를 좀 그려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12개월 포워드의 PER 밸류에이션을 그려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셀과 소재 업체들의 24개월 포워드 PE 배수를 그려본 건데요. 네. 지금 올해 실적은 물론이고 12개월 포워드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은 이제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4개월 기준의 PE 밸류에이션을 보면 특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에는 거의 60배 정도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요. 네. 2년을 땡겨오면 30배 밑으로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LNF도 사실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게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포스코 케미컬도 GM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극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재들도 대부분 22년부터 큰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보는 2년 뒤에 24개월 포워드의 실적과 내년 중반 정도에 바라보는 그 이후의 2년의 실적의 그 레벨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정도에 또 다시 한번 미래 성장성을 반영해서 2년 정도의 실적을 당겨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냄새만 나도 사실 주가가 거의 다 올랐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해요. 오늘 올해는 그만큼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8페이지 이제 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렇게 모멘텀 측면에서 아무거나 사도 사실 올해는 좋았지만 네. 이제는 저희가 뭐 개인분들도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뭔가 자기만의 그 테마를 좀 잡아서 접근하는 것도 골라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 SDI, LG화학,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다른 주제별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전부 다 쪼개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국내 업체 중에서는 캐파가 가장 큰 회사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크게 증설을 할 거라고 보는 LG화학이 예. 뭔가 낙수효과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LG화학 관련된 벤더를 골라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SDI가 설마 이렇게 캐파 증설이 계속 가진 않을 거다. 내년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네. 부분에서 이제 기대를 해보신다면 SDI 밸류 체인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사실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사실 이제 크게 무리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주제를 정해본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네.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뭐 포스코 케미컬도 있긴 하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네. 그저께 LNF가 이제 25% 정도의 하루의 상승폭이 크게 보이면서 조금 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게 사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네. 대형 수주를 제일 먼저 냈던 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더 기회 요인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이제 크게 그런 것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정원석 의원 얘기는 시총이 많이 오른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올라갔다.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시장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고객사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품 소재 업체들이 납품 네. 단가 같은 걸 이제 막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처음에 막 저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외주를 주는 이 본청 업체들이 막 더 늘리고 할 때 가격을 잘 쳐줍니까? 아니면 한창 잘 나가서 뭐 생산들이 막 굉장히 좋을 때 가격을 잘 쳐줍니까?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사실 이 2차 전지 쪽은 네. 다른 반도체 소재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소재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 2차 전지 소재들은 메탈 가격에 연동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예. 양극재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메탈 가격에 연동이 돼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구리, 동박 같은 경우에도 LME 구리 가격에 연동돼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누가 많이 높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소재들은 커머디티화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퀄리티의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국제적으로?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물론 문제가 되지만 퀄리티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른 업체들보다 뭐 더 가격을 높게 받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각 업체들이 아주 큰 기술적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기는 쉽진 않고요. 거래 관계를 훅 바꾼다든지 뭐 단가 때문에 바꾼다든지 뭐 퀄리티 않습니다. 때문에 네. 야 일본 업체로 바꾼다든지 중국 업체가 그럴 가능성 없다는 거죠. 네, 거의.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하고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테스트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최근에 이제 점점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 업체들보다 국산화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 국내 네, 업체들이. 네, 네, 네. 그래서 LNF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주를 받았던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소재들이 지금 국산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커머디티화가 되어 있다면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로는 유럽의 이제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실 뭐 진입을 시장에 진입을 한 업체라면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요. 기술력이 네.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업체들 간에 이 커머디티화 되어 있다는 특성상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의 모든 그 생산의 중심은 유럽 쪽에 중심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으로는 이제 전 미국으로 이러한 그림이 전개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그런 부분에서 9페이지에 저희가 좀 이번에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네. 정말 정성스럽게 한번 지도를 좀 만들어봤어요. 완전 네, 지금 이 지도는 유럽에 있는 네. 배터리 셀 업체들과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기확정된 소재 업체들의 모든 네. 그 부분을 다 서칭을 해가지고 이제 한눈에 지도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하이투자증권에서 만든 거죠? 네, 이 지도는 저희가, 세상에 네. 아무데도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 여기서 떠온 건 줄 알았거든? 네.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배터리 셀 업체들인데요. 네. 얼핏 봐도 지금 유럽 지도에 한 10개 정도 별이 보이실 독일에 거예요. 독일에 되게 많네. 네, 그만큼 지금 유럽의 많은 셀 업체들이 전부 다 증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커머디티화 되어 있는 소재들을 네. 다른 해외 쪽에서 수입을 하는 것보다 유럽 내에서 현지 조달하는 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점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류 배송하는 데에도 운임 관련돼서도 이제 비용이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특히나 구리용 동박 같은 이런 몇 가지 이제 소재들은 수명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구리 동박이 길어봐야 6개월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녹슬어 버리면 다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 이제 여행 가시면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지붕이 이제 하늘색으로 다 그 바뀌어 있는 것들을 그렇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네. 사실 구리들이 다 녹슬어서 그렇게 색깔이 변한 네. 건데요. 네. 전지용 동박이 그만큼 이제 이런 수명에 좀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구리용 동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두산솔루스의 시장이 주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유일하게 전지용 동박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 뭐 LG화학, SDI 같은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팔 수 있는 고객사 후보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럽에. 그래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유럽 현지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네네. 오히려 굉장히 또 용이하게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업체들이 언제 이렇게 이런 걸 다 한 아, 이게 저 슬로바키아 밑에가 헝가리인 거죠? 네, 헝가리가 이제 SDI 공장이 집결돼 있는 공장 엄청 많네요, 여기. 부분이고요. 네. 네, 폴란드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LG 화학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러니까. LG 화학 벤더들이 많이 따라 나갔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공장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기업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이런데 네. 다 침투해서 공장을 세워놓고서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앞으로 저는 2, 3년 뒤에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또 나올 기회가 있다면 미국 지도를 그때는 또 한번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장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섭섭하게 2, 3개월도 지금 긴데 2, 3년 뒤에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요. 2, 3년 뒤면은 미국도 이렇게 아주 복잡한 미국 지도를 지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내년부터 네. 뭔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네. 결국은 또 소재 업체들도 미국에 또 따라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네. 지금 캐파가 증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네. 참 기업들 참 아, 네. 거기 좀 인력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그래서 배터리는 사실 어디 회사나 다 성능들이 이제 비슷한 거야 아니면 이것도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됩니까? 사실 모든 업체들이 차별화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네. 저희가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로드맵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1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대형 배터리도 80%대 하이니켈을 사용을 하면서 주행거리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5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네. 내년 하반기에 젠5 80%대 하이니켈을 적용할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주행거리는 25% 이상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25% 이상 하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행거리는 25% 이상 상승하고, 늘어나는 거고요. 네,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뭐 22년이 되면 이제 90%대 하이니켈과 실리콘 음극재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또 채택이 되면 그 이후에 또 레벨업이 될 거고 이게 국내 3, 4 업체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로드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정원섭 우리 연구원님이 처음 신과 함께 오신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 그때 이제 고태봉 이사장님이 같이 오셨잖아요. 아, 같이 왔지. 네,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그때 고태봉 세대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한마디 하고 그러셨는데, 아, 그게 한 2년 아마 된 것 같은데. 아, 정말. 그래도 올 가을인가 뭐 또 후배 한 명 데려왔었잖아.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성장하신 모습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같이 켜야지. 오늘 네. 아침 시간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오늘 뭐 준비하신 내용 중에 아 요거는 꼭 내가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좀 아직 못 했다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사실 자료는 뭐 더 많으시지만 많은데 12페이지 네. 그림 한번 잠깐 띄워 주시면요. 네. 저희가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이미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 놀라셨거든요. 네네. 배터리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겠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긴 한데요. 저희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배터리 가격을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건 분자의 달러.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공정 부분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네. 국내 업체들은 사실 이쪽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숙제가 생긴 거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려고 하는 건 분모, 용량을 키워서 달러 그 용량당 판가를 떨어뜨리는 이 전략 방향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저 오른쪽에 저희가 테슬라와 우리나라 업체들의 로드맵을 쭉 이렇게 시기별로 비교를 해놨는데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23년에 90% 하이니켈과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이라든지 CNT 노전제 같은 첨가제들을 더 많이 섞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네. 저희 우리나라 업체들도 용량이 앞으로 뭐 50%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반대로 용량이 그렇게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판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내연기관 차와의 코스트 패리티라고 보는 게 배터리 가격 100불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100불 밑으로 언제 떨어질 거냐 그 이 부분에서는 저는 22년에서 23년으로 가면서 분명히 그 시기가 올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도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13페이지의 표 2번인데요. 네. 아예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신규 소재들을 섞게 되면 비용이 더 원재료 비용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아예 원가 분석을 좀 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는 60%대 니켈 이런 이 중대형 배터리의 가운데 쪽에 보시면 원재료비가 27.8불 이 셀당 평균 코스트를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23년 정도에 90% 니켈과 니켈이 함유된 양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들을 다 섞어주더라도 오히려 지금보다 가격이 원재료비가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플랫 정도가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이 60%에서 80%대, 90%대 이렇게 높아질수록 네. 상대적으로 가장 값비싼 소재 그 메탈인 코발트 사용량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 단가가 조금 빠지게 되는 부분들로 충분히 네. 새로운 소재들을 섞어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비용 증가는 전혀 없이
용량만 30-40%가 올라가게 되면 판가는 그대로 30-40%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테슬라와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방법은 다르지만요. 충분히 같이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갈 수 있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저 배터리 업체를 비롯해서 이런 데 테슬라에 종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테슬라가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뭐 반값으로 납품해 뭐 이런다고 뭐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왜 침투율이나 뭐 이 그 확장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빠른데 오히려 이쪽이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년 정도의 이후에는 지금 속도로는 쇼티지가 날 쇼티지는 가능성이 아닐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현금 꼽아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아주 탄탄한 자료도 좋고 설명이 좋으니까 4만 3천 분 실시간으로 지금 접속해 주시고 자료는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페이지 웹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의 아주 친절한 설명까지 오늘 저희 아침을 위해서 또 출근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머지않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